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신상진 국회의원이 2020년 경자년을 맞아 신년사를 전했습니다. 신 의원은 총명함과 다복을 상징하는 흰 쥐의 경자년 새해에는 각자의 노력이 모두 보답받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며 경제 활력이 사그러져 좀처럼 살아나고 있지 않는 와중에 지난해 많은 어려움과 도전 앞에 고군분투하신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어 그는 2019년 마지막까지 상대방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정치 일방주의에 국민이 분통을 터뜨리고 절망하고 있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이 앞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년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의 둑이 무너져 내린 사건을 목도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에 깊은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다며 정부가 쉽게 생각하고 약속한 선심들로 청년들 미래의 빚과 갚아야 할 목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공자의 망지생야 행위면을 언급하면서 이는 정직하지 않으면서도 요행이 살아있으면 그것은 잠시 천벌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 뿐이라는 뜻이며 잘못 설계된 정책, 모난 정책으로 부작용이 노출되면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수정해야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 세대를 위해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과 진정성을 가지고 일하는 정치인이 되겠고 새해에는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장탄식이 잦아들고 어려운 서민들의 생활이 좀 더 나아지는 따뜻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한다며 새해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방송통신사였습니다. KBCS